선물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거든. 그 안에 시계 있는데 안 보여? 엄청 비싼 건데. 이리 줘봐. 혹시 또 숨 차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입에다 대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금방 진정될 거야. 꼭 갖고 다녀, 알았지? 또 있어? 그리고 이건 걱정 인형이야. 밤에 잠 안 오면 얘네들한테 다 말해. 슬픈 생각들, 걱정들 모두 다. 그리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면 자는 동안 인형들이 다 가져간대. 에이, 그런 거 다 미신 아니야? 야, 그 병원에서 심리치료할 때 진짜 하는 거랬어. 내가 다 찾아봤거든. 뜨개질이 마음 안정에 좋다더라. 뜨개질? 응. 마지막으로 짜잔! 내가 알바비 타서 산 건데 우리 커플템이야. 열어봐. 귀엽지? 근데 이거 들고 같이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눈치채는 거 아니야? 아는데 언젠가 우리 마음 편하게 밝힐 수 있을 때 그때 같이 하자고. 고이 모셔두라는 거네? 갖고만 있어도 왠지 기분 좋잖아.